어려운 이들의 곁에 서는 빈첸시오 신부님의 모든 활동은 바로 이곳 안나이집 무료 급식소에서 출발했다. 매일 직접 한 끼의 밥을 짓는 이 시간이 신부님은 무척 행복하고 즐겁다. 아니야, 뭐 필요하느냐고. 아, 다 썼어요. 여기 집 매일 손님 500명, 550명 오세요. 완전히 부자예요. 돈 많이 벌어요. 이 레스토랑 인기가 많아요. 지금은 번듯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22년 전 무료 급식소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부족한 건 모두 신부님이 몸으로 때웠다. 처음에는 여기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안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신부님의 손수 다 그냥 고기도 무치시고 뭐 차도 쓰르시고 아침에 그냥 하시는데 그 모습에 더 놀랐어요. 감사하고. 한국에 와서 언어를 익힌 다음 배고픈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하는 일이 한국에서 시작한 신부님의 첫 번째 활동이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제 서품을 받은 후 아시아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평생의 봉사지로 한국을 선택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곁에서 신부님은 하나하나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했다. 밥 한 끼 드리는 것보다 희망 드리고 싶습니다. 1층 급식소, 샤워실, 온화녹이 이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3층 기숙사 있습니다. 30명 잘 수 있습니다. 2층 여기에서 월요일 날 법률상담, 화요일 날 진료소 내과, 치과, 정신과 하고 있고, 수요일 날 알코올 교육, 목요일 날 실업상담, 금요일 날 인문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부님의 무료 급식소는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추석과 설날 같은 명절에도 문을 연다. 직원 3명과 신부님 외에는 그날그날 봉사자들이 부족한 일손을 돕는다. 오후 4시 반에 시작하는 저녁 무료 급식소 앞에는 이미 1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찾아와 기다리고 있다. 바깥에 계신 분 불쌍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면 인간답게 환영하도록 노력합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 계신 분 한 명씩 인사 잘해주세요. 500명 오시면 500번 어서 오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해주세요. 사랑으로 하면 행복 느끼고 있고 그냥 하시면 내일 몸살 있을 겁니다. 사랑으로 하도록 노력합시다. 올 계신 분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오셔서 감사드리고 지금부터 사랑한 마음으로 봉사하도록 노력합시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천천히요, 천천히. 자, 네. 오늘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마시고 계십시오. 네. 세 번 들어가세요. 한꺼번에 아무리 많은 이들이 몰려도 줄이 흐트러지는 법은 없다. 신부님이 22년 동안 몸으로 보여준 규칙과 질서를 노숙인 손님들도 함께 지킨다. 조금 더 넉넉하게 들이세요. 많아요. 예, 그거 정상. 또 많이, 또 많이. 네. 이렇게 정상이야. 이곳을 찾는 이들은 하루 한 끼도 쉽지 않은 이들이다. 그래서 양을 늘 넉넉하게 준비한다. 하루에 필요한 쌀만 해도 120kg이 넘는다. 신부님의 무료 급식소는 노숙인들 사이에서 유명하다. 서울은 물론 경기도 반대편에서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찾아오기도 한다. 신부님 안 계셨으면 이런 것도 없었을 텐데 신부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또 겨울에 추운데 이렇게 그 신부님 이래서 많은 도움을 주시니까 참으로 감사한데 어떻게 우리는 가볼 길이 없는데 너무 감사하죠. 22년째 노숙인들과 밥을 나누는 한 식구로 지내면서 신부님은 이들의 눈물과 웃음의 순간을 늘 함께했다. 예, 한국 잘 먹었어요. 안녕히 가십시오. 내일 오세요. 힘내세요. 예, 들어가세요. 내일 오세요. 아이고, 까라비가 나까. 때론 외로운 노숙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주기도 했고 일자리를 구했다는 소식에는 함께 기뻐하기도 했다. 아무도 고통받는 삶을 원해서 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노숙인들은 구제불능이라며 이들을 돕는 신부님을 비난하기도 했다. 이거 시작했을 때 저는 욕을 많이 먹었어요. 너와 같은 사람 때문에 노숙인이 생겼다. 밥 주지 마. 밥 주냐면 이 사람 일하러 나간다. 걔네들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밥 주지 마라. 당신 나라 가서 당신 나라 봉사해. 왜 여기 왔어?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다 같은 인간이다. 같은 현재 참이다. 다 같은 인간, 같은 현재 자매이기 때문에 재능에 따라서 봉사, 활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일 때 저기 반가운 손님들이 신부님을 찾아왔다. 100일 할 때 이렇게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급식소 봉사자 가운데 한 분의 가족이 아기 돌잔치를 안 하는 대신 그 비용으로 무료 급식소를 후원하겠다고 한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돌잔치 한다고 막 뷔페에서 막 여러 사람들 막 초대해 갖고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생략하고 저기 우리 안나의 집에 저기 어르신들하고 오히려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지난 100일 때 하고 이제 이번 또 돌 때 저기 돌잔치를 또 같이 안나의 집하고 나눈다고 해서 지금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계셔서 할 수 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놀랬고 감동받고 너무나와서 저희들이 오히려 한국에서 신부님의 22년을 지켜준 건 사심 없이 나누는 이 아름다운 마음들이었다. 사장님, 신부님 고맙습니다. 박수. 오고.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신부님이 사제복을 입고 미사를 집전하는 날. 무료 급식소는 대부분 국내와 외국 후원자들의 지원으로 운영된다. 살림살이가 늘 부족해 신부님은 어딜 가나 도움부터 청하곤 한다. 여러분 기도분에 하나씩 운영했습니다. 또한 후원주소 산도 샀습니다. 반찬도 샀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이거 받으셨죠. 나눔이 자신에게 행복으로 돌아온다는 걸 신부님은 좀 더 많은 이들이 깨닫고 실천하길 바란다. 읽어보시고 또 아는 사람 있으면 지금까지 와서 나눠주세요. 누구든지 나눔 실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돈으로, 어떤 사람 시간 나누고, 어떤 사람 재능 나누고, 그런 누구든지 다른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누고 이렇게 한다면 사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쉼터 그룹홈에서 지내는 초등학생 정선이. 안녕하세요. 두 해 전 정선이는 지방의 집을 떠나 이곳에 왔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더 이상 정선이를 돌보지 않았다. 이곳이 아이에겐 유일한 내 집. 그룹홈엔 정선이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아이들 6명이 함께 지내고 있다. 잘해?
하루 24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겐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이다. 아무리 봐도 이거 뭐 그냥 대충 봐도 그냥 40이면 안 되더라고. 오랜만에 특별한 저녁이 준비된 날. 회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유난히 입이 짧은 막내 현수까지 오늘은 많이 먹는다. 그날 저녁. 오늘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다가오는 성탄을 준비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랑하는 이에게 카드를 적는 것이다. 맞는데 자기 오시면 사랑한다고요. 그냥 아빠 같아요. 저한테 잘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주시니까. 이곳에 처음 올 때만 해도 굳게 닫혀 있었던 마음들이 조금씩 열리고 이젠 그 온기를 나누는 법까지 아이들은 함께 배워가고 있다. 저녁 사랑 사랑해. 이렇게 사랑해. 아이고 이렇게. 청소년 쉼터 네 곳을 돌아보는 신부님의 뭐. 저녁 순례가 시작됐다. 시나리오 가서요.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모여 사는 중장기 쉼터. 아이고 우리 환자. 환자. 아이고 참. 별다른 얘기거리가 없어도 신부님이 매일 아침 저녁 아이들을 돌보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직원 그동안 많이 바뀌어 이 사람 돌아가서 직원 바뀔 때마다 아이들 상처 받아요. 그러나 입소는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한 사람 매일매일 볼 수 있어요. 이 때문에 보셨듯이 아까 애들 옆에 가서 만지고 사랑해 일부러. 너 이 선생님 밑에 아니고 저 선생님 밑에 아니고 너 아는 집 식구다. 안전하다. 걱정하지 말라. 그런 메시지 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손님 오셨습니다. 안녕. 신부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가장 나이 어린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룹홈에 들렀다. 저 거예요? 참바 받는다. 쌍둥이.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거 이거 내피야 내피. 마침 겨울 점퍼 몇 개가 후원 들어와서 아이들 입힐 생각에 신나서 가져온 신부님. 와 저러냐? 예뻐. 고마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왜 이거 만들었어? 오늘은 들을 게 있는 아이들도 신부님만큼 신이 났다. 고마워 신부님께. 신부님 여태까지 사랑을 주시고 저한테 휴대폰까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아낄 거 자주 만나요. 사랑합니다. 신부님은 모두에게 고마워 신부님입니다. 우와 악수. 감사합니다. 행복해요. 이거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야. 다른 것 들지 않고 가드만 행복해. 어느새 아이들이 이렇게 컸다. 몸만 큰 것이 아니라 마음도 컸다.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기쁨을 알아가며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신부님은 정말 고맙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긴 하루를 마치고 신부님이 수도회로 돌아왔다. 아이고 이러네 예뻐. 아이고 이러네. 잘 있어? 한국에 와서 봉사를 시작하고 지난 22년을 한결같이 살았다. 나누는 삶은 종교나 믿음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사랑하니까 행복하다는 빈첸시오 보르도 김하중 신부님. 2014년 성탄 그는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내 거 생각하면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해. 반대로
이곳밭지만 너하고 나누겠다. 그 순간 나누면서 손 열기 때문에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선물처럼 받았고 선물처럼 나눠야 됩니다. 그런 사랑, 관심의 선물 우리들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이렇게 하면 정말 크리스마스 날 의미가 있고 우리 주변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사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